안녕하세요. 세금계산서 문특강의 공인회계사 남진주입니다. 이번 강의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매입 시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 납부합니다. 그런데 이 수입재화의 경우 매출자는 외국인이거나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재화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화의 수입 시에는 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수입 재화의 과세 표준입니다. 이 관세의 과세 표준인 관세의 과세 가격에 관세와 개별 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농특세, 그리고 교통, 에너지, 환경세까지 모두 더한 것이 이 수입 재화의 과세 표준이 되고요. 여기에 10%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를 하고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. 이 수취한 수입 세금 계산서의 이 실무적인 회계 처리는요, 이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수입 세금 계산서상 과세 표준과 실제 재화의 취득 원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적용하는 환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운임 같은 경우에 별도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각각 처리를 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실제 취득 원가는 각각 별도의 서류나 관세사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취득 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재화의 수입 시기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. 이 재화의 수입을 하고 나서 이 실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 때에 이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때문에 수입 시기와 과세 기간을 달리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과세 기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수취한 과세 기간에 포함해서 신고와 매입세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수입자는 재화의 수입 시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. 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공제가 됩니다. 그런데 이 보통 수출 기업의 경우 보통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납부한 부가세를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환급을 받을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수출 재화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이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통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